와서 재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바이크에게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소나무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두 그릇입니다. 목녀해변과 삼성궁의 소나무입니다. 아하, 여기 이렇게 쭉 있네. 바위, 바위 사이에 나무 봐요. 멋지네요. 저 바위 틈 사이에 소나무 보세요. 저기 바위 틈 사이에 있어요. 야, 이 돌이 여러 개로 이어졌어. 이게 소나무예요, 소나무. 제가 바위 위로 올랐는데 이 소나무예요, 소나무. 오. 아, 위험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. 저 위가 바위예요. 바위고 이거는 소나무는 바로 바위 틈 사이 크랙이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랙 사이에서 아, 이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제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어요. 한 2, 3m 넘게 올라왔어. 지금 이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여기가 목녀해변. 바로 저 앞에 해녀 섬이 보입니다. 오늘은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작은 바위 틈 사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린 소나무를 봤습니다. 인생은 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. 소나무의 인생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